다음 소식입니다. KT망을 쓰는 전국의 유선, 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통신망 이상으로 오늘 낮 1시간 넘게 먹통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점심시간 식당의 카드 결제나 배달 앱 주문도 되질 않았고 학교와 병원 그리고 약국에서도 사람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인터넷이 끊기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잠시 멈춰선 겁니다. 먼저 장훈경 기자입니다. 한창 손님이 몰리는 점심시간 KT망을 쓰는 식당은 결제도 배달 주문도 모두 먹통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바쁜 시간대에 이렇게 인터넷이 셧다운되고 그러니까 포스 결제도 안 되고 뭐 배달의 민족도 결제되는 게 없고 카드가 안 돼 현금으로 결제하려 해도 인출기가 작동이 안 돼 고객과 음식점, 배달 노동자 모두 피해를 봤습니다. 받지 않으면 자동 취소가 되는 상황이 시스템이 되는데 거의 6, 7번이 잠깐 사이에 취소가 된 거예요. 만나서 카드 결제는 아예 거품이 나서 안 되고 목적지가 뜨는데 이걸 보고 가야 되는데 이게 아예 거품이 되니까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무인주차장은 결제 오류로 차단기를 아예 올려놨습니다. 병원과 약국, 학교 같은 기관시설도 마비됐습니다. 병원에선 백신 접종이. 무료 독감 시행 대상자분들을 저희가 조회를 해야 되는데 인터넷이 마비가 되면서. 약국에선 처방이 문제가 됐습니다. 중독된 처방을 우리가 점검을 못하니까요. 특히 뭐 수면제도 그렇고. 대학은 중간고사를 연기했고 전국 7,700여 학교에선 원격 수업 등의 차질을 빚었습니다. 학교 때 먹통이 돼서 수업을 아예 못 들어온 친구도 있었고 핸드폰으로 뭐 연락도 못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KT망을 쓰는 투자자들의 증권사 거래 시스템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KT 고객센터엔 문의가 빗발쳤지만 그마저도 먹통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고객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 KT는 처음엔 디도스 공격이 원인이라고 했다가 외부 공격 흔적이 발견되지 않자 라우팅 오류, 즉 네트워크 경로 설정을 잘 못해 사고가 났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KT의 망 관리 실패로 1시간 넘게 전국에서 생활이 멈춰섰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